그때가 1,500명의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1년에 그분들을 다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만났으니까요. 좋아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만났지만, 그게 내면을 채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도 겉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렇게 뭐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다 거두어들이고 거의 1년에 미팅을 10번 이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호텔은 안 끊은 지가 아슈람 올라가고 15년 동안은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뭐 한두 번 갔을까? 뭐 그리고 거의 분식점에 가서 먹는 냉면도 아까워서 안 먹거든요. 한 7, 8천 원 하면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러면서 이거면 아슈람에 뭘할수 있는데?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등 돌려보면 내면이 그러니까 휑하다, 허하다, 내가 어딜 보고 가고 있지? 이런 필요 없는 생각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 동안 어쩌면 더 길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항상 집에 들어오면 허전하고 휑하고 눈물이 핑돌 정도로 가끔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내가 뭘 보고 가고 있지? 속이 확 비어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항상 링거를 맞고 살았어요. 마음이 허하니까 몸도 허하고요. 근데 내면을 채우고 보니, 많은 사람들과 아주 깊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그냥 침묵하고,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저런 삶도 있구나, 또는 허락을 받으면 그것을 이제, 여기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수업에서, 문화센터 수업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허락받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빼죠. 실명도 빼고, 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빼고 이런 상황들을 마치 책을 보듯 하나의 경험을 더 늘리듯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내면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 외적인 걸 바라보고 있다가 돌려서 내면을 이렇게 볼수 있는 마음만으로도 내면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돌아보는 순간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보게 되고, 돌아보는 순간 그동안 내가 여기에 채운 게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고, 돌아보는 순간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내 삶은 금방 쓰러질 수 있겠구나. 무가치해지는구나. 주변과 함께 나눌 것도 없구나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만 향해 있던 모든 감각을 거두어들이라고 모든 경전과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방법을 알수 없을 때, 헤매게 될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 외적인 것들로 채우고자 했던 그런 허황된 것들로 나를 채우고자 했던 주변의 말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기에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아닌 나의 내면의 신성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힘이 얼마나 있나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주제를 외면에서 내면으로 향해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선택하는 단어나 말의 톤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잠자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허황되고 공허하다 또는 외롭다, 우울하다 하는 느낌은 완전히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겨울을 맞이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좀 우리가 정리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분 집중 명상 주제로 정했습니다.